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안철수 씨. 이제 안철수 씨는 뭐 이 컴퓨터 백신으로 이렇게 기업을 일으킨 본인이니까 왜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본인도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걸 다 침묵을 한 거죠. 안철수 씨가 직격탄으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10석밖에 못 얻는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말이 보도가 됐을 때 미칠 수 있는 파장, 특히 이제 선거 막바지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 10석은 턱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한두 석 여러분들 차지해도 다행일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10석밖에 못 얻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신문을 보니까 안철수 야당이 압승되는 전체주의가 펼쳐집니다. 이대로 가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국힘당 위기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선거일까지 계속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 60석 가운데에서 59석 가운데 이번에 한 석이 늘었네요. 10석 정도밖에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10석을 어떻게 얻는단 말이고 당신들은 맨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국민의힘이 현재 경기도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뭐 그렇게 판세 분석은 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표 몇 표 집어넣을까 이것만 결정하면 다 끝나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도 총선 전망을 지난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20년 4.15 총선은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의 표가 투입됐습니다. 특정 정당에. 그걸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호남을 제외하게 되면 6.7% 플러스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 5%가 여러분들 표가 투입된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사전투표를 실제보다 호남 포함해 가지고 예 6. 호남 포함해서 호남 제외하게 되면은 여러분 전국에 6.7%만큼 부풀려 가지고 그거를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경원 후보의 12,000표 반대 저 경쟁자한테 넣어준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6석을 얻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근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석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9석을 빼앗기게 한 겁니다. 9석을.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 경기도 59개 의석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이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투입해 가지고 9석을 특정 정당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은 2024년 총선은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다음에 정상상태에서 여러분들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총선의 여러분들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들 특정 정당하게 후보한테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7.5%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한 석 차지합니다. 더불당 여러분들 57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인 수준으로 사전투표를 5% 조작하게 되면 변함이 없습니다. 국힘 한 석, 더불당 57석인 겁니다. 가장 위력적인 것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판세 분석이고 뭐 이런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57대 1인 겁니다.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정한 가정을 가지고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판세 분석이나 이런 것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론조사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몇 표를 집어넣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결정이 돼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이게 더불당의 차이값이 항상 플러스고 그다음 국힘당의 차이값이 항상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렇게 딱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표를. 예. 유일하게 여주시 양평군은 어느 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주시 양천군 편만 여러분들 더불당에 패배하는 걸로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패배하는 겁니다. 예. 나머지 다 패배하는 거죠. 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기 때문에 뭐 역으로 여러분들 결과를 어떻게 인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천도. 인천도 여러분들 현재 국회의원 의석이 한 석이지만 아무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패배의식에 젖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것이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2년 동안 깔아뭉갠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선관위에 노예한 사람들하고 쫙 달아붙어서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날인을 못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하나 날인 못했다는 그 자체가 그냥 4월 10일 총선의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예고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런 뭡니까? 그냥 전망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뭐 지금 국힘당이 죽는다고 소리치지만 그거는 뭐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렇게 이제 뭐 고성 지르지 않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